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3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수 시절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1982년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 삭발이 아니고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흰색 두루마기를 즐겨 입는데 그때는 이렇게 검은색 두루마기에다가 흰 동정이 달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1982년 9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 세부 전공 중국 철학으로 부교수가 되었고 1985년 9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교수로 들어가고서 3년 후에 정교수가 됐네요. 이때 학생들과 함께 최루탄을 많이 마셨고 사실상 시위를 위해 조직되는 각종 학생 모임의 지도교수를 여러 개 겸직했다고 한다. 부교수 3년 만에 이 정교수가 됐으니까 굉장히 정교수가 빨리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이 너무나 그 학문적으로도 너무나 그 화려한 그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작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3년 만에 그 정교수가 되는 거 상당히 힘든 일거든요. 뭐 부교수로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해도 정교수가 못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86년 3월 28일 직선제 개헌, 언론사상 표현 자유 등을 요구하는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에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려대 학내에서 맹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는 1986년 4월 8일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오늘 한국이 오늘을 사는 한 지성인의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나눠준 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양심 선언에서 지금의 현실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성을 극단으로만 휘몰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사정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이게 1986년에 말이죠. 1986년 3월 28일에 직선제 개헌. 이 교수들이 주장하고 나온 게 이겁니다. 직선제 개헌, 언론 사상 표현 자유, 뭐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저 도올 김용우 교수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김용욱 교수는 이렇게 정치 바람에 정치 노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본연의 교수 본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아마 몰두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교수들의 이런 시국선언에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한테 이제 맹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따돌림이 시작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한국의 오늘을 사는 한 지성인의 양심 선언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준 후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말이죠. 본연의 자세만 전념한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두 다 다른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정치바람에 이렇게 휩쓸리는데, 나 하나만은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겠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그 도올 김용욱 교수는 이렇게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교수 본연의 직책에만 충실해 가지고 한평생 교수 일에만 충실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한평생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이 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교수직을 빨리 사퇴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건 그 오랫동안 그 교수를 하기 위해서 택했던 길이 오히려 교수직을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부터 고려대와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듯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2011년에 드디어 고려대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 한 차례 강연을 했다. 연극 영화계 활동. 1986년부터 극단 미추에서 활동했다. 극단 미추는 1986년 연출가 손진책에 의해 창단된 연극 극단으로 윤문식, 김종엽, 김성녀 등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했다. 김용옥은 미추 창단에 참여했고, 미추란 이름도 김용옥이 지은 것인데,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 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으며, 이는 크고 건강한 양을 바친 제의를 뜻한다. 주자는 술주자 옆에 귀신 귀자를 쓰는데, 무당이 술병을 놓고 춤을 추는 모양새로 역시 제의 표현이다라고 했다. 마당놀이를 바탕으로 전통극과 현대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민족적 정서를 표출하고 해외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극단 미추라는 극단 있잖아요. 그 극단의 이름을 김용옥 교수가 그 극단의 이름을 미추라고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이제 추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1987년은 영화인 심포지엄을 만들어 유현목, 김수용, 임권택, 이장호, 김호선, 함영중, 정지영, 박광수, 이두용, 황기성 등과 활동했다. 또 강사신분으로 대학에 출강하여 철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개벽, 추화선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그러니까 그 임권택 감독과 같이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영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1989년 태권도 철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술의 본질과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를 논하였다. 유병관, 양진방, 김영선, 김용범, 최의정, 임신자, 바비 클레이튼, 스티븐 카프너 등이 참여했고, 이 세미나의 결과물로 1990년 태권도 철학의 구성 원리를 집필 출간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김용옥은 태권도는 철저히 가라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었다. 가라데. 태권도가 철저히 그 가라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해서 또 그것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가라테라는 게 뭐냐? 공수다. 공수. 혹은 가라테도는 류쿠 왕국의 오키나와 대가 다시 1910년 후반부터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서 정립된 무도이다. 입식 타격기로 유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타격기와 제한적 유술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체계가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권도라는 것이 태권도라는 그 무예가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태권도는 이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용옥 교수가 어느 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테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또 파문이 일었다고죠. 예, 김용옥은 태권도는 철저히 가라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었다. 이 작업의 정신과 성과는 이후 무주 태권도 공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용옥은 한국 무예 포럼 창립 초청 강연에서 태권도 공원은 천박한 무예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 1월 신동아 1호로에 노태우 대통령을 예찬하는 기고문을 썼다. 이는 당시 1989년 말에 노태우 정권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던 영향이 크다.
노태우는 장군 출신의 단순한 보수 정책만 썼을 대통령이라는 편견과는 다르게도 3동 합당 사태 이후 최저임금 제도나 보편 의료보험 제도 등 진보적이고 복지 친화적 성향의 행정 제도를 꽤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이 된 후에 여러 가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의료보험 제도도 이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이때 생겼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의료보험제도도 이때 생겼고,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 북진의교라고 해가지고, 북방의교라고 해가지고,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 소련과도 그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의대생 및 한의사 시절, 1990년 43살의 나이에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예과 2학년으로 학사 편입하였다. 편입 이후 6년 만인 1996년 그의 나이 49살에 한의대를 졸업했다. 43살에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예과 2학년으로 이제 편입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 한의대도 일반 다른 그 의과대학처럼 6년제입니다. 6년제예요. 그래서 그 예과가 2년이고 본과가 4년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총 6년제의 연한입니다. 동년 7월에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1996년 9월 대학로에서 도울 한의원을 개업하여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였다. 한의원을 개업하면서 그는 임상을 통해 기세력 세계관 실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철학을 밝히겠다. 이때 그렇게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1997년 SBS 명의 특강 건강하십니까에 한의사로 출연했다. 1997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이 골을 넣을 때나 승리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여 논란을 빚었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시기에 서울대학교 천년물과학연구소,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유도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및 전통예술원, 중앙대학교 등에서 연구 혹은 강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6월 개업 2년 만에 한의원을 폐업을 발표하며 은퇴 선언을 했다. 은퇴 후 대학서를 정립하기 위해 미국으로 연구 유학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오늘 8월부터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생물학 연구교수를 맡게 되어 4년간 신경생리학과 침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옥 씨 한방진료 중단 하버드대 연구 교수 맡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동양 철학자이자 한의사인 김용옥 씨가 7월 3일부터 한방 진료를 중단한다.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해오던 서울 동숭동 도울 한의원을 폐업한 것은 미국 유학 때문. 그는 8월부터 4년간 미국 하버드대 의대 신경생물학 교실 연구 교수를 맡아 한의학 원리 연구에 몰두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그의 이력에는 1998년 8월, 1999년 8월 뉴 잉글랜드 복잡계 연구소 디렉터를 역임했다고 기재되었다. 방송활동. 대학서를 정립하기 위해 한의사를 은퇴하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초빙되어 4년간 유학을 떠난다고 선언했지만 몇 개월 후 슬그머니 귀국했다는 찌라시가 나돌았다. 그러니까 한의사를 은퇴하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교수로 초빙되어 4년간 유학을 떠난다고 이제 뭐 떠들썩하게 얘기를 했지만 몇 개월 후에 슬그머니 이제 귀국했다는 그런 그 풍문이 나돌았다 그런 얘기죠. 1999년 11월 돌연 EBS에 출연하여 노자와 21세기라는 프로그램을 강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 슬그머니 귀국했다는 이제 풍문이 나돌았고, 그리고 나서 1999년 11월 갑자기 EBS에 출연하여 노자와 21세기라는 프로그램을 강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EBS 강연이 마무리될 때 올해 안으로 한의원을 다시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한의사가 진료를 전담하고 자신은 최소한의 예약 진료만 받고 연구와 임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KBS에서 돌의 노노 이야기라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2001년 5월 21일 일방적으로 방송 강의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발표된 사퇴서에서 학자의 본무로 돌아가기 위해 방송 강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01년 6월 초 귀국하여 앞으로는 자신이 설립한 사설기관인 돌서원에서만 강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2주 만인 2001년 7월 4일 돌서원 강의를 무기한 휴강하고 미국으로 출강했다. 언론에 미국에서 임권택 감독의 새 영화 장승업 대본 각색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보면 돌 그 김영욱 교수는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 고려대학 교수를 하다가 전부 다른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그렇게 휩쓸리고 자신은 그 시국선언이란 정치 노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교수의 본분으로서만 충실하기 위해서 시국선언에 그 서명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본의 아니게 그 고려대를 이제 사퇴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의원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 뭐랄까 한 가지의 이제 천작을 못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이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유랑과 같은 그런 게 이제 그런 데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한의원도 개업했다가 그걸 폐업하고 또 이제 미국 뭐 하버드 의대 연구 교수로 간다 이렇게 떠들썩했다 했다가 알게 모르게 은근히 귀국했다 뭐 이런 풍문도 돌았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일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천착을 못하는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말이죠. 내가 뭐 섣부르게 남을 일이 예단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 고려대 교수가 그 고려대 교수라는 직함이 돌 김영욱 교수한테는 가장 그 적합했던 그런 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국선언 문제로다가 그 고려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은 정말 그 김영욱 교수는 정년퇴직까지 정년이 될 때까지 고려대에서 충실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렇게 고려대를 나온 후로부터 한 곳에 어느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몰두를 못하는 그런 이제 정신적 유랑을 하는 거죠. 한편 EBS, KBS 강연 이후 강연을 요약 혹은 보충한 노자와 21세기, 돌, 노노 등을 책으로 출간했고 대중철학서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학자 본분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송 은퇴를 선언했지만 2002년 8월 슬그머니 다시 방송 출연을 시작하여 EBS에서 돌 인도를 만나다 시리즈를 방영했다. 그러나 방송 도중 보 X,
엑스대가리 등 남녀 성기를 직접 표현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에도 방송 출연을 계속하며 광주 MBC 등에서 동월특강, 우리는 누구인가, 동월특강 역사를 말한다, 논술 쇠들을 위한 철학교실 등의 시리즈를 강의했다. 기자 시절 2002년 12월 문화일보 기자가 되었다. 그의 생애 두 번째 취업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오늘 등 일부 언론은 대중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기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기사를 쓰게 하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옥 그 교수가 문화일보의 기자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런 뭐 인터넷 신문에서 맹비난을 했다 그거죠. 대중적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유명세 때문에 기자적인 그런 그 훈련이 잘 전부 전무한 사람한테 대뜸 정 기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2003년 6월 문화일보 기자신문으로 그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고 말하며 논란이 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통치를 포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세만금, 간첩사업, 경제위기 등 현안의 무개입, 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나약하고 무능력하며 비겁한 말바꿈이고 당연한 의무를 포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장 대통령을 때려치우시오라고 일거렸다. 그러자 프레시안, 한겨레 등 친정부 성명 언론들은 김용우 기자에게 맹비난을 퍼붓다. 지나가겠습니다. 2003년 8월 문화일보 기자를 사직했다. 아,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정 회장의 투신 자세를 보고 기자로서 한계를 느껴 신문사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기자를 사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03년 8월 중앙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오는 9월 2학기부터 역사와 인간이라는 교양과목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6년 새만금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2006년에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보수 언론조차 그가 대통령에게 막말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2007년 2월 EBS에서 영어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가 종교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기독교 측은 김용옥에게 성경에 대한 무지와 인식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4월 중앙일보 계약직 기자가 되었다. 중앙일보의 돌 고함이라는 제목의 고정 칼럼을 매주 연재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사정과 친분이 있다. 당시 신문기사는 중앙일보 편집장이 식겁할 내용이 많았다. 조중동과 반대 성향에서 일하는 몇몇 언론인들이 김용옥을 욕하다가 김용옥이 쓴 기사를 보고는 침묵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입장을 중도적으로 포지셔닝한 뒤에는 좌우를 통섭하는 성격을 지닌 신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참고로 김용옥은 언론은 민족 자결 눈떠라 라는 글과 관련 자신이 글을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었으며 그 이유는 보수 언론을 읽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글을 가장 읽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에 자신이 글을 올려봤자 정작 그 글을 읽어봐야 할 사람들은 맨 조선일보 보느라 자신이 글을 읽을 기회가 없으니 자기가 먼저 조선일보에 글을 올리고 싶었다는 것. 이건 마치 김용옥 스스로는 텔레비전을 안 보고 텔레비전을 싫어하지만 책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운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운하는 일제보다 더 국토를 유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망과 욕망에 불타있다며 맹비난했다. 2010년 5월 23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말하면 잡혀가겠지만이라고 운을 뗀 뒤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김연희와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그의 바람과 달리 그는 잡혀가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이 말이죠. 천안함 사건이 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서 저지른 그런 소행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용욱 교수는 종북이라고 하면 아마 좀 심할까? 하여튼 친북적인 그 아주 굉장히 그 좌파적인 성격, 그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신대학교에서 명예학사 졸업장을 받고 석좌 교수로서 동양고전을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목사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업의 시작과 끝에는 열렬한 기도를 했다고 한다. 2011년 10월 26일 EBS 기획특강 돌 김용욱의 중용이 이명박 정권의 외압에 의해 조기 종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이 땅에 깨인 사람들아 모두 투표장으로 가시오라고 적혔었다. 이에 대해 EBS 측은 종교 비하, 비속어 사용 등으로 몇 차례 지적을 받았고 이에 편수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결정된 바는 없으며 의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이후 방송은 예정대로 방송되었다. 그렇죠. 이 도올 김용욱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비속어라든가 이 쌍욕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쌍욕을 섞어가면서 이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꾸 김용욱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죠. 2011년 10월 29일 낙곰수 출연을 알렸다. 팬들은 사상 최대의 낙곰수 방송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들끓었다. 낙곰수에 출연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이런 사람 없었다. 전 국도가 파헤쳐졌다.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를 대한민국 최고 이빨이라고 평했다. 김어준. 여러분, 이 김어준이가 얼마나 그 좌파 성향의 사람입니까? 그 김어준이가 교통방송에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김어준이가 엄청난 액수를 받았다는 거죠. 요번에 그 교통방송이 그 운영난으로 인해가지고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어떤 도움이 없으면은 뭐, 방송국을 폐업할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이 교통방송이 상황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에게 엄청난 그 거금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그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이 얼마나 좌발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생쥐새끼들이라고 발언하여 파문이 일었다. 그는 새누리당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대로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여태까지 모든 서포트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하면 자기들은 면죄부를 낸다. 이런 것이 진짜 생쥐새끼들하고 비난했다.
8월 1자 4월 5일 김영옥은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의 출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너무 쓴소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김영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6년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자 광화문 시위에 연설을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영매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에 대해서는 그는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등 입장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 김영옥 교수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재명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제 한 것이죠. 김영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을 출연시켜 방송을 진행했고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하자 김영옥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패배의 최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며 그야말로 사자부를 토하고 문재인 같은 대통령은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도 문재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진보 망쳤다. 문재인처럼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한마디도 못한 정권은 없다. 아무도 못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 문파들이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 문재인 5년 동안 뭘 했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정말 문재인보다 잘하기를 빌어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화제가 됐다. 비판. 김영옥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영옥 비판, 이 돌 김영옥 비판은 이제 이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학자로서의 비판, 학자로서 학문 성과가 부족하다, 헌법 부정 논란, 폴포트 옹호, 그다음에 줄어든 영어 실력, 국가관은 이제 역사 왜곡, 국수주의, 북한 찬양, 민정계 정권 비판의 이중잣대, 반미 사상과 모순되는 본인과 자녀들의 선택적 친미 행보. 극렬한 친중행보, 매너가 결여되어 있다. 6월 항쟁에 불참 및 모렴치한 행동, 집회 중 무단 난입, 인품, 그 도울 김영욱 교수의 인품은 독선, 오만함, 곡학, 아세, 기타, 사회 인사들과 언론들이 비판이 있다. 이렇게 그 분량이 많은데, 도울 김영욱 교수에 대한 비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이죠.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주 주말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이 김영옥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